비리의 독서 아하 이바구아짐의 옥명숙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갤러리를 오픈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인데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함께 떠나보실까요? 추억 돋는 여기는 그제 없네 장날 풍경이라예. 뻥이요 하고 외치자 대포 소리처럼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펑펑 쏟아져 나오는 쌀티밥 그리고 뻥튀기 과자 굉음과 함께 추억의 향기가 풍풍 쏟아져 나오는 곳을 지나 막 도착한 이곳은 경남 거제시 둔덕면 청마로 499번지 유지마을 상동분교 지금은 폐교가 된 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 추억의 폰 갤러리를 오픈한 이구석 대표님 나의 민족이 다시 씻을 수 없는 악취의 근성이라면 그는 천영이언을 어찌 내를 원망하리오. 아 나의 교회여 우리는 마땅히 망멸할 진자. 추억의 폰 갤러리 이구석 대표님 이구석 대표님 21년 동안 신나게 준비하여 오늘 마침내 추억의 폰 갤러리를 오픈하셨다고 2021년 2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 1년 동안 전시회를 열어 거제 시민은 물론 거제를 찾는 여러분들께 추억 돋는 공중전화, 유선전화, 삐삐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통신의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읽어볼 수 있게 하였는데요. 이구석 대표님은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신데요. 육군 34년 근무 중 거제도 세이말 부대 제39 보병사단에서 10년 근무하고 2020년 2월 29일 전역하셨다고 하는데요. 전역 후에도 세이말 지리끝 찾아오는 방문자들이 원하면 해설을 해주기도 한다는데요. 참말로 바쁘신 이 대장님. 가까운 옛날 삐삐 시대. 삐삐라는 호출기에 열광했던 대한민국의 신나는 날들이 있었는데요. 이구승님 호출합니다. 1983년 최초의 개인용 휴대전화로 발표된 모토로라 다이나텍을 보면 그다음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일명 벽돌폰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르는 이 전화기는 지금은 박물관 같은 곳이 아니면 보기 힘들게 되었고 이구석 대장님의 추억의 폰 갤러리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매미성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희 사장님도 알고 지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영원한 장사에서도 날라왔고 어떻게 하면 그분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텃밭에다가 건물을 못 지면
우리 군밀리터리라도 거기다 놓고 좀 알리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모범 하나 놓고 커피라도 그렇게 하고 가자. 커피는 코로나 왔을 때 지금 코로나 계속되고 있는데 그제서 중단된 데도 좀 있었죠. 10만원 바람도 그렇죠. 제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그러네요. 메미소는 접근성도 우리가 이분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부산에 선을 못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메미소는 엄청 많이 그 입장에 바람이 안 들어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시간이 그러니까 메미소는 불러주고 주위에 공공을 하고 주민들이 이국수나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럼요. 거기는 많아요. 주말에 가면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삼겹살은 드시고 가세요. 아, 이제 아, 사무장님 보통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네. 네. 네. 아, 네. 이런 아, 이거 소. 교재바다 좋아요. 이 문장은 이구석 대장님께서 낳은 명문장. 이구석 대장님과 거제도와의 인연 특별하네요. 서이말 부대에서 무려 10년 동안 근무하시고 전역 후 이렇게 또 뜻깊은 일을 하시며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가시겠다는 각오를 들으며 마음 울컥했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추억의 폰 갤러리 역시 입장료 무료라시는데요.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한 곳이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맥루하는 모든 미디어는 정신적인 것이든 또는 물리적인 것이든 인간 능력의 확장이라고 보았다. 맥루하는 말한다. 자동차는 다리의 확장이며 옷은 피부의 확장이며 등등 언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모든 미디어들이 인간 능력을 확장시켜 왔고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 부산일보 2011년 4월 15일 이강혁 교수 IT 이야기 중에서 현실과 가상의 절묘하고 신기한 조화 정강 현실 AR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스마트폰, 태블릿 PC 열풍이 소비 성향을 비롯해 생활 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그만큼 요즘 IT 기기는 우리의 일상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신기술을 이제는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신기술 중 하나가 바로 정강현실이다. 용으로 보는 IT 자로 출처 지식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아버린 추억여행은 우리를 웃게 한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